참 오늘은 구독자들이 네.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사주인가 봐. 아 그래요? 남편한테 용돈 받아봤어요? 아니요. 안 받아봤죠? 네.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말라. 희한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돈을 받아야지만 여자는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가정주분들은 네. 이제 돈이 안 말리잖아. 네. 어떻게 된 게 뭐를 하면은 어느 돈이 된다든지 예를 네. 일을 해서 네. 만약에 뭐 남들은 내가 뭐를 그 이것은 이렇게 정리해야지 근데 씨를 갈 씨를 놓쳐서 못 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언니는 좀 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기가 막히게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네. 그래? 그럼 내가 그러면 샘샘이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아, 예를 들어서 언니가 예를 들어서 네. 야 이거 장사를 했다. 네.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열심히 잘해놓고 딱 내버려 가게를. 네. 그 내놨어. 그럼 가게 나갔어. 나갔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이 빡 터진다는 소리야. 아. 근데 언니는 그러기 전에 미리 나온다는 소리야. 아 대답해달라고 했는데 네. 왜 대답을 왜 그렇게 해요? 맞아요. 어? 그리고 장사했어요? 장사했냐고. 네네네. 근데 언니 사주 장사 사주 아니라 교사 사주예요. 교사 사주. 아 그래요. 누굴 가르치라는 사주야. 장사 그렇게 잘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응. 근데 안 맞아도 네. 안 맞아도 내가 돈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돈은 미치지는 않았단 말을 하는 거지. 네네네. 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야. 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신랑 돈은 내 신랑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신랑은 따로 돈 벌고 언니는 따로 돈 벌어라. 이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하는 게 신랑이 한번 돈 준 적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돈을 벌어서 언니가 애들 잘 가르치고 말을 하자면 또 언니가 먹고 언니가 또 돈 떨어졌다고 내가 좀 뭐 좀 해볼까? 딱 그 스타일이라고. 그럼 저한테 맞는 그런 직업은 어떤 게 있어요? 직업은 이미 지나갔고. 아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 누굴 가르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가르치지 못한 게 참 아쉽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네,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면 얘기하시니까 간담을 가르치고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저도 좀 그냥 저한테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예. 어? 교사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아니면 공무원이 교사도 교사도 공무원이고 네. 또 뭐 누구 가르친 것도 공무원이고 뭐 그런 쪽이 훨씬 유리하게 잘 맞았다는데 언니 이제 좀 봅시다. 네. 지금 언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금 속 썩어? 아, 지금 아무래도 하나가 안 풀리고 있잖아.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신랑이겠죠? 신랑? 네. 신랑 때문에 속썩여? 그렇게 크게 속썩이는 건 없는데. 안 들어와서 물어본 거야 나도. 네. 신랑이 언니 속으로 그렇게 돈만 안 줬다 뿐이지. 네. 크게 신랑이 뭐 나쁜 짓을 하고 술꾼 누르르르 하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 내가 속썩인 것은 속썩이냐고 말 물어보는 것은 자식 하나가 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거야. 막말로 엄마는 이 자식이 일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좀 일이 지금 3년 전부터 하나가 꼬이지 않냐고 물어보려고 지금 속썩에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는 엄마를 속썩인 건 아니야 결론은. 네네네. 지 일이 안 풀린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나 물어봐. 큰아들이 좀 그래요. 그래 이런 거나 물어보라고 오늘 엄마가 물어보고선 이거야. 네, 뭐 좀 봐 아저씨를 말 같은 아저씨를 언제 부터 신경 쓰다고 아저씨 물어보고 난리야. 아 사람들이 나한테 말 이쁘게 하더라. 그 목소리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쁘게 막 목소리 짧게 말 크게 안 하면 저 목소리 안 나와요. 몸 아파서 이해 좀 해줘요. 싸우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큰아들이 막 그렇게 지금까지 속썩이는 속을 썩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신경이 많이 써요. 근데 속을 썩이려고 썩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네. 큰아들이 네. 무슨 지가 뚜렷하게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큰아들이 거기에서 온전치 못하게 자꾸 엄마 가슴에 자꾸 거슬린다고. 네. 그다음 엄마가 대놓고 너 왜 그러니 그 성격이 못 돼. 네, 맞아요. 뒤에서 못 맞지. 엄마는 그 뒤에서 그 아들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야. 네. 엄마 그 지켜봐야 되니까 엄마 가슴에서 큰아들 또 속이 상하겠지만 엄마 가슴을 말 못하는 가슴은 아들에 대한 안쓰름이 천불이 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응? 그거
처음으로 보는 거잖아. 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나 기빼지 마. 힘들어 죽겠어. 몰라 지금 300방 맞았다고 했잖아. 300방. 맞아요. 아직까지는 크게 그건 없는데 신경이 자꾸 그쪽으로 가가 있어요. 네. 그리고 큰아들 지금 뭐를 하려고 그래요? 아,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여자를 하나 사귀고 있다. 뭐 아니야. 내가 일단 물어본 것도 대답해. 뭐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직장 생활 하고 있냐고. 물류센터요. 물류센터? 네. 근데 이 큰아들이 네. 물류센터가 네. 자기한테 맞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말을 많이 잘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엄마는 그걸부터 큰아들하고 대화를 해야 돼. 내가 아까 속을 써 큰아들이 좀 그러니까 큰아들이 속을 세게서 새기는 게 아니라 자꾸 엄마의 근심이다 이 말을 했잖아. 엄마는 큰아들이 직장을 잘 다닌다고 생각하고 큰아들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엄마는 느낄지 몰라나 큰아들은 거기가 조금 지 머리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큰아들이 3년간을 조심해라야. 그래서 엄마는 뭐 작은 애는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하는 애야. 근데 큰아들이 지가 알아서 하지 않는 애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큰아들이 뭐 누구 성격을 닮았는지 약간 소심해요. 네, 맞아요. 소심한데다가 밀어붙이는 게 없어요.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딱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엄마 성격이 또 조잘조잘조잘조 그런 또 성격도 못해. 아까 교사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 공정 바른 생활 공생활 교사 스타일 그런 사람의 아들을 잡거나 그런 성격은 못돼. 알아들어? 네네. 그것 때문에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가슴을 치고 있는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엄마가 전보로 오는 것은 이것 때문에 보는 거 신랑 때문에 뭐 신랑은 이미 이렇게 사는 게에서 둘이 이미 딱 물 들었어. 이렇게. 네네네. 근데 엄마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딱 지금 자식. 네. 자식 하나 하고 돈을 좀 더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내가, 엄마 네가. 네. 언니 네가. 네. 내가 돈을 좀 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응? 내가 그냥 아까 말했듯이 교사 사주와 장사 스타일이 맞아요. 서로가 말은 했지만. 근데 내가 또 뭘 한번 해볼까? 또 해볼까 하다가 아, 이 시국에 또 뭐를 해. 또 접었다가 또 해볼까? 접었다가? 해볼까? 접었다가. 엄마가 지금 이렇게 마음속에 혼돈을 가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지. 알아듣겠어? 네네네. 응? 근데 나는 지금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지금은 쉬고 정말 하려면, 내년이나 조금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년이나 좀 그럴 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딴 가지만 물어봐. 엄마를 놓으면 반찬 냄새가 나. 아, 저한테요? 응. 많이 나. 응? 반찬을 잘해요? 못하진 않아요. 그 장사해. 어. 진짜 반찬 냄새가 진짜 옷에 나서 난 게 아니고 네네네. 풍기는 무당 코라도 점을 봐. 아, 그래요? 어. 반찬 냄새가 나. 그리고 또 반찬 냄새가 난 플러스 또 그런 거 하면은 성격은 조곤조곤 하면서 퍼주는 것은 잘 퍼져. 나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퍼주는 게 남는다고 생각해. 네, 좀 성격이 그래요. 그쵸? 나는 그래서 엄마 굳이 뭐 사람들이 그래요. 보살 나는 뭘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네가 말해. 내가 어떻게 네 하란 것까지 알려주니? 왜? 뭐가 확 들어야지 알려주는 거였잖아. 보살도 그잖아.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데 그치? 엄마 장사 저기 뭐냐 그 아까 그 반찬 장사 했잖아. 그런 쪽으로 엄마 그거 하면은 안 망해. 차라리 그렇게라도 크게 벌리지 말고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봐. 그리고 아들의 성격은 좀 소심해도 성격은 소심해도 그래서 짚어가는 성격이에요. 너무 두들겨서 탈이에요. 너무 두들겨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걔를? 못 건쳐요 그거는. 천성이에요. 곤치지 못한 걸 갖다가 그거 곤쳐져 성격이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천성이니까 엄마가 그냥 근데 지금 지가 그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좀 옮기고 싶어하는 마음. 아까 말했잖아 이 사우정 엄마야. 나 그렇게 욕 나오는 거야. 이야 얘 지금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한테 그 말을 안 하던데 내가 기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가 자제를 하고 참고는 있는데 지금 여건이 또 안 좋아지니까 그 자체가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하고 나는 이 아이가
조금 많이 어린다면, 많지 않고, 내가 뭐 40대는 안 됐다면, 30대 뭐 중반이나 후반이나 하면, 나는 건축적으로 좀, 그런 쪽으로 좀 해보라든지, 아니면 밖에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있지. 네네. 그런 걸 하면서 좀 시야를 좀 넓히게 좀 하고 싶어. 이 자리는 숨이 막힌대. 아까 말했듯이. 맞아요. 이제 답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아니라 그래요. 이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오늘 딱 전보러 온 거서 나 뭐를 할까요? 아니 아직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 전보러 와서 내가 뭘 하면 어떨까 하고 그냥 그건 물어보는 거고 오늘 내가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것은 친구 따라 끌려와서 내 아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1, 2년 안에 쇼부 볼 거예요, 그 아이가. 쇼부 보니까 그때까지만 엄마가 그냥 여기서 천불 나지 말고 지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할까. 그럼 참아줘야 되나, 그때까지? 참아줘요.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나오기도 싫어하는 애를 갖다가 자꾸 잔소리 해봤자 더 들어가가지고 문 잠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알아듣죠? 네네. 됐죠? 알겠습니다. 꺼!